민주당이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을 잡으려고 하다가 연일 아주 죽을 쓰고 있습니다. 죽을 쓰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역풍을 맞고 해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오히려 김문수 위원장으로부터 이게 명예훼손 아니면 무고죄로 고발당하게 생겼습니다.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가만히는 김문수 위원장을 건드렸다가 지금 낭패보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점점점 수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거짓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만들다가 결국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지금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만난 민주노총 인사가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조 위원장인데 만났다고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민주당이 어떤 정보를 얻었는지 아마 민노총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냥 믿고 만난 적도 없으면서 만났다고 거짓말했다고 해가지고 이걸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지금 결의안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만난 게 확실해졌습니다. 만난 사람이 만났다고 하니까 이거 믿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조위원장이 김문수 위원장과 만나서 저녁을 먹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과 민노총 지휘부가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몰렸습니다. 그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이런 거짓말은 자기를 변호하려는 거짓말과 다릅니다. 김문수 위원장을 잡기 위해서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더구나 국회 환노위 의결까지 했다가 이런 창피를 당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위증죄에 해당한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검찰 고발 절차를 지금 진행 중인데 김 위원장이 민노총 산별위원장과 만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죠? 민노총 말을 믿고 생사람 잡으려고 했던 민주당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러니까 이번 사건의 발단인 문재인은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다 라고 하는 김문수 위원장의 말도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의 말을 믿지 말고 김문수 위원장의 말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게 조선일보가 밝혀낸 겁니다. 역시 기자가 이럴 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조선일보가 취재를 해봤더니 김문수 위원장과 경사노위 관계자 구수영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조위원장은 국정감사 전날인 지난 11일 저녁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만찬을 했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이튿날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 산별위원장님하고 어제 저녁에 제가 만찬을 했는데 허심탄회하게 협조하고 저한테 요청하실 건 요청하시도록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이 나오자마자 민주노총이 이제 거짓말하고 나왔습니다. 그 뱀같은 교활함이 자기 발목을 잡는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어제 김문수 씨와 만나 만찬을 한 민주노총 산별위원장은 없다고 반발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거짓말 근거로 해가지고 김 위원장 증언이 거짓말이라며 몰아세웠습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도 지난 14일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김문수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들은 이 말을 믿고 어제 해당 발언에 대해 김 위원장을 검찰에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의결까지 했습니다. 의결 이건 무효가 됩니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수령에게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는 김 위원장의 다른 발언에 대해서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발 조치에 반발하면서 표결 전 집단 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위원장이 만난 전국민주택시노조는 민주노총산하고 택시기사들의 산별노조입니다. 민노총산하 공공운수노조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민노총산하 서비스연맹 소속입니다. 조합원은 만 명 수준입니다.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논란이 되자 서비스연맹은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조위원장에게 경위서를 내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전합니다. 구 위원장은 조선일보와 통화해서 김문수 위원장에게 투사나 전사의 모습보다 노사 간에 완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잘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민주노총에 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나면 안 된다는 방침이나 지침은 없다라고 딱 잘랐습니다. 자, 이런 민주당은 이거 정말 해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을 고발을 하려면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확인을. 이건 단순한 고발도 아니고 국회가 고발하는 형식을 취했어요. 개인이 고발하는 것과 국회를 고발, 국회가 고발 당사자가 되는데, 김문수 위원장에게 적용된 것 중에 하나가 국회를 모욕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누가 국회를 모욕했죠? 완전히 국회가 무고하는 기관으로 전락시킨 것 아닙니까? 산별노조 위원장을 만난 게 확실한데 만나지 않았다고 우기면서 그 우기는 정도를 넘어서 거기에다가 위증죄로 고발하니까 이거는 완벽한 저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의결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노위 열어가지고 위증죄는 빼고 자기들 국회 모욕은 자기들이 다 하면서 김문수 위원장 보고 모욕, 국회 모욕했다고 고발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이런 바보스러운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확인하지 않고, 아니 김문수 위원장이 만났다고 하면은 만난 줄 알아야지 그것까지 의심을 해가지고, 더구나 만난 그 사람하고 전화 한 통만 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같은 패거리인 민노총 지도부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헛발질을 했다가 낭패가 났습니다. 참, 이러니까 문재인만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민주당 말은 거짓말이고, 역시 김문수 위원장이 맞구나. 문수 씨가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했으니까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다 하는 그 김문수 이야기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또 김문수 위원장이 어떻게 자진해서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계속 야당 의원들이 괴롭히고 이리 묻고 저리 묻고 하니까 그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것도 가발이 있는 김문수 위원장을 들쑤셔가지고 벌집을 쑤신 것처럼 돼가지고 이제 낭패난 사람은 민주당보다도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가만히 있는데 온 국민들이 이제 김일성주의자임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합니다. 왜 자충수냐? 오만하기 때문입니다. 오만하니까 이거 확인할 생각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딱 걸렸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팠던 구덩이가 그게 자기 무덤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구덩이를 좀 얕게 팠으면 몰라도 계속 말리는데도 계속 깊게 파다가 그 구덩이에 빠졌으니까 완전히 이제는 그 위에 흙을 얹기만 하면 될 정도로 깊게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필귀정. 정의는 좀 늦지만은 그래도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